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케이틀린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동사 will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이 will이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뭐할 거야 이렇게 미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다들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 will이라는 건 물론 미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긴 해요. 그치만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will의 성격은 예를 들면 친구랑 커피를 마시러 갔어요. 근데 이 친구한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뭐 마실래? 계산하기 바로 전에 주문하시겠어요? 했을 때, 야, 너뭐 마실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얘가 과연 미래일까? 미래라고 하기 좀 애매하잖아요. 너무 현재에 가까운 미래죠. 내가 주문을 하면 바로 그냥 일어날 일이라는 거지. 이런 게 일단 첫 번째 미래의 사용법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간만에 친구를 만났어. 근데 이 친구가 발리에서 한달 동안 놀다 왔어요. 내가 돌아와가지고, 야, 케이틀린, 발리 정말 좋아. 사람들도 너무 친절하고, 너무 싸고, 살기도 정말 안전하고, 진짜 최고였어. 야, 너 올여름에 여름휴가 때꼭 발리 가서 한달 살다 와.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거기서 내가, 대박. 진짜? 정말? 발리 진짜 좋다. 안 되겠다. 나 올여름에 꼭 발리 갈 거야. 나 올여름에 발리 가서 한달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나 올여름에 발리 갈수 있어 없어? 지금 벌써 3월달이잖아요. 근데 올여름이면 언제야? 6월, 7월. 이렇게 3, 4개월 남았는데, 내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남겨놓고, 갑자기 발리 가가지고, 수업도 안 하고, 막한달 쉬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야. 물론 할 수도 있겠지. 그치만, 현재 이게 계획 없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래에 발생하기가 확률이 굉장히 낮은 일이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우리가 will로 설명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 올여름에 꼭 발리 가야지? 나 올여름에 여름 휴가 때한달 동안 발리에 살아야지? 방금 결정한 거잖아요. 근데 계획은 없어. 무계획이야. 발생 가능성도 굉장히 낮아. 방금 결정한 거. 나의 의지는 있었으나 계획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나 조금 궁금한 게 있어요. 나 계획이 있는 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 이번 주말에 남자친구랑 영화 보기로 했어. 이런 거. 이건 계획이 있잖아. 이미 영화 예매도 해놨고 볼 예정이에요. 뭔가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이런 거는 우리 중학교 때 배워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내가 설사 영화에 정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들어본 적은 있을 거야. 선생님이 얼마나 많이 외쳤어. Be going to라고. Be going to라는 표현이 있어요. 얘는 조금 더 계획이 되어 있는 미래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뭐할 예정이야, 나뭐할 계획이야 이런 거 be going to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be going to는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be going to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봐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일단 will이라는 걸할 거고요. 이 will 하면 방금 결정한 나뭐할 거야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했어요. 그리고 현재 아주 가까운 미래, 나 이거 먹을 거야, 나 저거 시킬 거야, 나 이거 살 거야, 나 지하철 탈 거야, 이렇게 방금 결정한 것들을 쓸때 주로 쓴다. 자,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문들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다 같이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문장. 나 네가 간 후에 그 문을 열 거야. 자, 제가 이 문장들을 발견했을 때좀더긴 문장이 나오면 나올수록 누가 넌지 난지 그년지 근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할 거야 제일 뒤에 뭘 하는지를 찾으시면 된다 했어요. 나는 할 거야, I will, 열 거야, open, I will open 부터 먼저 나오면 되겠죠? 무엇을? 그 문을. The door. I'll open the door. 나는 그 문을 열 거야 라고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수적인 걸 보는 거야. 네가 간 후에. 후에라는 건 after 그리고 later. 이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제가 뭐라 했죠? after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어떤 이벤트가 온다고 했고요. later는 그 기준점이 지금이라고 했어요. after 뒤에는 event 그리고 later는 이 기준점이 지금.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네가 간 후에는 뭐예요? 네가 간 후에는 이벤트지. 왜냐하면 지금 네가 가는 건 아니잖아. 네가 간다는 그 이벤트 이후에 나는 문을 열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after를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가 간 후에 네가 you 가는 거 go 또는 leave 이렇게 두 가지를 쓰셔도 될것 같아요.
After you go, after you leave. 자, 근데 이 go와 leave의 차이는 뭘까? go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는 건데 어디를 가는 거냐면 어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 자체가 중점이 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백화점을 간다? 그럼 백화점이 중요한 거예요. 백화점이란 목적지에 내가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이 leave 같은 경우는 어디를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단지 내가 지금 있는 이 장소 있죠. 이 장소를 떠나는 것 그 자체가 leave예요. 아시겠죠? 이 장소 떠나는 것 자체가 leave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네가 간 후에라는 건 네가 어디를 간지 중요하지 않고요. 네가 이곳을 떠난 후에가 되기 때문에 더 자연스럽게 leave를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I will open the door after you leave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나 지금 당장 그 창문을 닫을 거야. 자, 그럼 또 다시 나는 닫을 거야. I will close. 창문은 뭐예요? 창문? 컴퓨터에 뭐가 깔려있지? The window. I will close the window.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어떻게 써요? Right now. 지금, 지금은 우리가 now 이렇게 쓰지만 right라는 것이 가진 뜻 자체는 약간 바로, 당장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Right, 바로, 당장. Right now 하면 지금 바로, 지금 당장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나 널 위해서 그 티켓을 사지 않을 거야. 난 안 살 거야. 자, 안 산대요. 안 사는 건 어떻게 표현해야 돼? 우리 can 같은 경우는 할 수 없어. 이제 can't, cannot을 줄여서 can't 라고 썼어요. 지금 여기서도 will 뒤에 will not 이렇게 붙이면 되겠네요. 그죠? will not.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줄일까?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won't 라고 줄일 수 있어요. won't.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주의를 해야 되냐면 이 want라는 거랑 원하다 할 때 want 하는 거랑 소리를 많이 헷갈려 하시고 또 조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이 want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아 하는 열리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조금 더 약간 want, 아 하는 소리가 좀 더 가까워요. 뭐 이렇게 적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want, 그렇다고 want는 아니고요. 그냥 약간 want. 그렇다면 얘는 조금 더 won't. 입이 모이는 소리 있죠? won't, won't, want.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나 이게 잘 안 돼. 되게 어려워. won't도 잘 안 되고, want도 잘 안 되고,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will not.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will not. 이게 내가 will not이라고 쓴다고 해서 듣는 사람이 쟤는 왜 영어를 저렇게 하지? 왜 안 줄이고 저렇게 쓰지?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원어민들도 그냥 다 will not, will not, I will not, will you not 이렇게 써요. not을 특히 조금 강조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not을 일부러 떼서 쓰는 편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won't가 조금 어려우시다면 그냥 I will not 이라고 쓰면 문제는 없어요. 저 다음에 사는 거야. 사는 거 buy. 근데 이번에는 우리 buy 말고 get을 써볼게요. 좀 더 자연스럽게 I'll not get the ticket 너를 위해서 for you. 너를 위해서 잘 아시죠? I'll not get the ticket for you. Okay. Easy, easy. 저 잘하고 있어요. 자, 바로 이어서 자, 나 올해 내 생일 파티를 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지 않을 거야. I'll not. 그런데 자, 이 하다라는 게 또 이제 문제가 되죠. 한국말은 뭐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뭐 머리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숙제도 하고 다 하는 걸로 동사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하다가 되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는 거지. 움직임으로 뭔가 하는 것도 있고 받는 것도 있고 얻는 것도 있고 뭐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근데 파티를 하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파티를 하다라는 행위가 뭔지. 파티는 이벤트예요, 여러분. 내가 실제로 파티를 하기 위해서 막 방 청소하듯이 쓱싹쓱싹 밀고 닦고 또는 숙제하듯이 글씨를 막 쓰고 이런 게 파티를 하는 게 아니라 파티를 이 이벤트, 파티라는 이벤트를 내가 가지는 거죠. 이 이벤트를 이런 파티라는 이벤트를 가지게 되고요. 그럼 사람들은 거기에 초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파티를 하다 할 때는 실제로 막 움직이는 그런 하다가 아니라 가지다라는 표현으로 가지다라는 표현으로 have를 쓸 수가 있어요. I will not have my birthday party. 언제? 올해. This year. So, I will not have my birthday party this year. 자, 나는 내 부모님 댁을 방문하지 않을 거야. 나는 방문하지 않을 거야. 바로 시작하면 되겠죠? 나는 안 할 거야. I will not 방문하다 visit
내 부모님, my parents. 자, 여기서 또 부모님 댁이니까 뭔가 막 parents house 이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이 방문하는 거는 장소를 방문할 수도 있어요. 뭐 병원을 방문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사람을 방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장소라는 뭐 house, hospital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사람을 방문해도 돼요. 그래서 I'll not visit my parents 이렇게만 쓰셔도 좋습니다. 자, 이어서. 나 내일부터 시험 공부할 거야. 자, 나는 할 거야. 자, 근데 시험 공부를 하다. 아, 시험 공부를 하는 게 뭐지? 시험 공부라는 단어가 실제로 존재는 할까? 자, I will. 자, 그럴 때는 한번 풀어보세요. 시험 공부라는 게 뭔지. 시험은 어떻게 쓰죠? exam, test. exam, test. 두개 어떻게 다를까요? 차이가 뭘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느낌으로 오시죠? exam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뭔가 중요하고 좀 심각해 보이지 않나요? 그에 반해서 test 같은 경우는 좀더 가볍게 느껴지죠? 자, 그 이유는 exam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말고사, 중간고사, 고사. 근데 test는 어때? 영어학원 가도 level test 하잖아요. 이게 좀 가벼운 거. 그런 거는 test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공부하다는 어떻게 해요? 공부하는 거. 공부하다는 study. 라고 쓰기 때문에 그럼 또 exam study 이렇게 붙이면 이상해지잖아. 아니라고. 자, 그리고 우리는 I will 뒤에 뭐부터 와야 돼요? 이제 하는 거 행동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I will study 하면 나는 공부를 할 거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나는 공부를 할 거야. 그 다음에 시험을 위한 공부. I will study for the exam. 이렇게 쓰는 거죠. I'll study for the exam. 언제부터? 내일. 내일은 뭐예요? tomorrow. 내일은 tomorrow인데, 부터니까. 앞쪽에서 배웠죠? 지난주에. 어떻게 썼어요, 우리?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from, 어디까지? to. 이렇게 썼었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from, to. 해서, 여기서는 내일부터니까, from, tomorrow. 자, next. 나 오늘부터 집안일을 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지 않을 거야. I will not. 자, 집안일을 하다. 또 하네? 자, 하다. 여기서는 일단 집안일은 chores라는 단어가 있고요. housework라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근데 조금 느낌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chores 하면 뭔가 왜 되게 하기 싫은, 뭐랄까, 약간 잡일?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화장실 청소라든지 창고 정리라든지 뭔가 이런 조금 더 부정적인 좀 잡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housework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집안일의 대표, 3대장, 뭐 설거지, 빨래, 청소, 뭐 이런 것들을 그냥 housework라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민을 해보자. 자, 집안일을 해야 돼. 이제 또 하다가 나왔네? 근데 집안일의 움직임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막 가만히 앉아서 아까 파티를 하듯이 뭔가 이벤트를 여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막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뭔가 막 행동으로 해요? 행동이 당연히 있지. 우리 집안일 하면 떠오르는 거막 청소기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생각이 나잖아요.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는 우리가 뭐랑 같이 쓸수 있냐면 do 하다라는 뜻의 do와 함께 쓸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집안일을 하는 건 do the housework. 그래서 I will not do the housework. I'll not do the housework. 오늘, today. 근데 오늘부터니까 from today. 그치?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next. 난 지금부터 그와 만나지 않을 거야. 난 만나지 않을 거야. I'll not meet 그를 him. 자, 여기서도 많은 실수를 하죠. meet. 지난주에 결혼하다, marry 배운 거 기억나세요? marry 뒤에 많은 사람들이 자꾸 뭔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with, marry with him, marry with you 이렇게 쓰는 경향이 있다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내가 그와 결혼을 하고 그가 나와 결혼을 하는 거기 때문에 with라는 전치사와 함께 쓸수 없다 했어. 근데 이 meet도 마찬가지야. 많은 사람들이 뭔가 만나는 거니까 둘이 같이 만나는 거니까 뭔가 meet with you, meet with him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자, 이럴 때 좋은 방법이 있어요. 아는 문장 하나를 머릿속에서 가지고 오는 거지. 어떤 거? Nice to meet you. 이 문장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문장이잖아요. Nice to meet you 라고 하지. Nice to meet with you. Nice to meet with you 라고 우리 쓰지 않거든요. meet 뒤에는 사람이 바로 나온다. 해서 여기서도 I'll not meet him.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어요.
I'll not meet him from now. 지금부터. 근데 여기서는 하나 더 추가를 해줘 볼게요. 어떤 거? on이라는 전지사가 있는데요. 이 on이라는 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뭔가가 지속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쭉 계속. 해서 이 from now라는 거는 뒤에 on이랑 같이 쓰는 편이에요. from now on 하면 지금부터 계속 이런 조금 추가적인 표현을 넣을 수가 있어요. 다음? 난 다음 달부터 그 애들을 가르치지 않을 거야. 나는 안을 거야. 어떻게? I will not 가르치다? 가르치는 건 어떻게 써요? 가르치다. 가르치다가 영어로 뭐지? 또 이렇게 막 생각이 난단 말이지. 선생님 뭐야? 선생님은 teacher. 그죠? teacher. teacher이라는 건 가르치다라는 동사와 뒤에 er이라는 사람이 붙어서 선생님이라는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면 가르치다는 앞에 er를 제외한 teach가 가르치다가 되겠네요. 쉽죠? I will not teach 그 아이들을 the children 언제부터? 다음 달부터 부터 from next month 간단하네. I'll not teach the children from next month. 자, 이어서 나 다른 언어는 배우지 않을 거야. 나 안을 거야. I will not learn. 이 learn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learn이라는 발음을 좀 많이 어려워하세요. 중간에 earn 하는 r 소리가 있긴 하지만 시작은 l이기 때문에 러 그냥 일반적인 러예요. 자, 그래서 그냥 learn, r를 무시하시고 원래 소리는 learn이지만 무시하고 그냥 learn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달리다 라는 뜻은 run, run 이 r을 어떻게 굴려야 되지? r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짜 조금 쉬운 방법이 있어요. run 하고 표현을 해볼게요. 읽어볼게요. 자, 한국말로 run 하면 이 run이라는 발음을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이어서 read 이것도 해볼까요? read lead 아니고 read 이렇게 하면 R 쉽게 할 수 있죠? 또 하나 더 write 얘도 light 아니고 write write 네 이렇게 발음하면 쉽게 R 발음을 구별해서 하실 수 있어요. 자,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돌아가서 I'll not learn 나는 안 배울 거야. I'll not learn 다른 언어 다른 other 언어는 뭐야? language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머릿속에 되게 쉽게 각인 되거든요. 우리가 language라는 단어를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것도 아니야. 근데 왜 머릿속에 기억을 하느냐? language school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뭐 language school 이런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단어라 머리에 쉽게 각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계속 얘를 좀 자주 접할 수 있게 해주시면 단어를 막 힘들게 외우지 않더라도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So, I will not learn other language. 이렇게 써볼게요.